와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해. 아, 유튜브 할 맛 나는데. 뭐 지금 비치는 거야? 와우 날씨 너무 덥다. 이제 실제 7월달 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더운 날씨 속이지만 그래도 오늘 또 역시 차량 두 대 출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뭐 있죠? 이게 뭐 대포도 아니고 땅. 어때? 아, 멋있나요? 어? 아, 하이루프 일체형 사이드 어닝 보고 있습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이렇게 하이루프와 딱 일체형 어닝 앞으로 종종 보실 겁니다. 근데 어닝을 다는 이유가 있겠죠? 네. 네, 본 차량은 이렇게 나름 황제 차박 6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대 차량 출고되는데 우선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드 어닝 어떻게 펼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쪽으로 주신 PD님. 이게 그 내 아이디어인데 사이드 어닝을 펼치려면 사이드 어닝대가 이쪽으로 오시라니까. 사이드 어닝대 어디다 꼽아놨나? 여기를 비추셔야 된다니까요. 여기. 아, 야, 이 플라스틱에 아, 예, 여기다가 맞아요. 딱 이렇게 브라켓을 해서 딱 꼽아놨습니다. 이렇게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 이거 내 아이디어. 딱 빼서 자 사이드 어닝 펼쳐야죠. 어제 그 영상 하나 주말에 빡세게 MTB 자전거 아는 형님과 타고 이렇게 올린 영상인데 거기에도 사이드 어닝 펼치는 게 있습니다. 자. 앞으로 사이드 어닝 많이 나갈 텐데 이렇게 걸어 주시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살살 돌려 주시면은 약 한 40cm 50cm 정도 돌려 주십시오. 예, 그런 다음에 이거 손님 차에다 기스나면 큰일 납니다. 이 발 뺄 때 앞으로 살짝 당겨서 이렇게 빼 주시면은 이렇게 돌려 주시면은 사이드 어닝 지지대가 이렇게 되죠. 예,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뺄 때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빠집니다. 이때 차체 치지 않게 잘해야 됩니다. 네. 비싼 차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역시 발 내려주고 발 내려준 상태에서 약간 올려주면 되죠. 수평 잠궈주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살살 뭐 급할 거 뭐 있습니까? 천천히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돌렸다 싶으면은 다시 발을 이렇게 좀 앞쪽으로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쪽. 자, 리어 텐트, 꼬리 텐트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사이드 어닝이 그거보다는 더 쉽다라고 설명을 하죠. 다시 왼쪽으로 사정 없이 돌려주면은 자, 보면은 관절이 너무 돌리면 딱 처지죠. 이렇게 원단이 딱 처지는 거 보셨죠? 보임 찍혔습니까, 심표님? 네. 예, 이렇게 다시 반대로 감아주면 탱탱. 즉, 텐션이 땅땅하게 유지되면은 다 펼쳐진 거고요. 이 상태에서 반드시 이렇게 또 기둥 세워주면은 사이드 어닝 설치 끝. 나머지 이렇게 그늘 진 부분에 뭐 돗자리를 깔든 테이블을 놓든 하는 것은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차량 어떠신가요? 사이드 어닝 하이루프에 딱 붙어있죠. 일체형. 네. 제가 고속으로 주행을 해봤는데 잡소리 1도 없습니다. 바람소리 1도 없습니다. 흔들림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어닝 브라켓이 쉽지가 않다는 거. 그리고 옵션 금액 170만원 비싼가요, 신피디님? 자, 본 차량 또 한번 알아봐야죠. 실내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일렬 쪽도 한번 열어봐야죠. 본 차량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열을 때 당연히 안 닿죠. 이 높이 조절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아, 일렬 쪽에는 이제 보조석 속에 비춰보는데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원하는 유튜브, 넷플릭스 다 볼 수가 있죠.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은. 그리고 새들브라운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라인 매트 또 잊어먹었네. 체크 브라운. 그 다음에 2열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어닝. 오, 그늘에서 하니까 너무 좋은데? 나름? 예, 2열 쪽에도 역시 순정 9인승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죠. 예, 바닥은 평탄함이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요트 바닥 세 가지 컬러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그레이 컬러 중에 선택하면 되고 새들 브라운에는 이렇게 다크 브라운이나 로우 브라운 선택하면은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커튼 쪽도 블랙 하드에 베이지. 그죠? 그리고 뭐 상부 쪽은 후미에서 비춰 주죠. 본 차량 당연히 사이드 어닝이 달렸다면
차박 시트 당연한 거죠. 네. 일반 9인승으로 순정 시트 유지하면서 사이드 어닝 단다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은 없지만, 뭐 그 내가 이상한 말을 하네. 어쨌든 차박용 전동 침대 시트 전기장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아에서 지급품 그대로 들어가 있고 달랑달랑 소리 안 나게 하려면 돌려주면 되죠. 그다음에 전동 침대 시트 시연해 봐야 되죠. 아투원의 특허가 담겨져 있는 전동 침대 시트 소리 하나도 안 나죠. 네. 역시 역시 1000대 이상 판매된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 이렇게 등판이 내려가고 방석이 이렇게 일체형 즉 아트원의 특허죠. 일체형으로 딱 붙으면 완벽한 수평,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완벽한 수평. 그리고 열선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언더 서포트를 펼치면은 최대 1750, 그리고 헤드레스트를 옮겨주면은 1850까지 구현이 드는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 현재는 2열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더 서포트는 굳이 펼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당연히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 등이 내재된 거, 실내 등 가운데다 보면 들어오고 문이 닫히면 꺼지겠죠. 그리고 자 뒤쪽에서 한번 위에 비춰보시죠. 자 모니터 29인치 시원하죠. QHD 안드로 탑재된 모니터 원하는 컨텐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하이루프와 비교해달라고 자주 설명드렸고 센터미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샤무드 재질로 감싸져 있습니다. 너무 쉽게 설명했나? 아니요. 자, 본 차량은 이렇게 황제 차박 6인승 평소에는 6명이 승차를 할 수 있고 주말에는 뭐 사이드 어닝만 한번 보여주면 끝장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리어 텐트를 치고 전동 침대 시트가 여기까지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아주 넓은 차실 뭔가 하나 아쉬운 게 빠지긴 빠졌어요. 이 차가 전기장치 아니 전기장치는 뭐 어차피 나들이 갈 차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회전 시트가 사실은 아파진 것 같아요. 이제 회전 시트가 좀 아쉬운 부분인데 뭐 어쨌든 사용자의 용도 취향 존중해야죠. 어쨌든 차량의 주제는 6인승 황제 차박 그리고 이렇게 일체형 사이드 어닝 하이루프의 일체형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예, 다시 접는 것도 보여드릴까? 예, 저, 예, 시간 관계상 자 본 차량은 자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바람이 없는 관계로 어닝 그대로 둡시다. 예, 바람이 심하게 불면 안 되고 어닝 심하면 여기 팩도 박아야 되죠. 예, 이렇게 바람이 잔잔할 때는 그대로 펴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너무 멋있죠? 예, 본 차량 왜 이렇게 시끄러워? 디젤인가? 아 디젤 차량이요? 어쩐지 좀 시끄러웠어요. 본 차량은 아직 스티커가 안 띈 걸로 봐서는 실내 리폼은 다 끝나고 이제 내일 출고되는 차량 같죠? 네, 맞아요. 예, 오늘 밤에 또 유리막 코팅해서 하룻밤 재워야 또 어떻게 보면은 유리막 코팅제가 쫙 스며들어서 특히 검장차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줘야 되죠. 자, 하이루프 디자인 정말 날렵하죠. 주행 영상 보면 더 멋있습니다. 이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그리고 재질이 GFRP 재질이기 때문에 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단열 효과. 왜냐? 러시아의 그 유명한 이슬랏 단열재 되어 있다고 했죠. 네, 의장 쪽은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 썬팅이 비반사로 되어 있네요. 그죠? 반사와 비반사 이렇게 구분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1열 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1열 쪽 와, 나름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왜 고급스러워 보이지 내 눈에는? 핸들 뭐 아, 사이드 아니 디컷 핸들 디컷 핸들 와우 나도 하고 싶다. 쫙쫙 굳네. 그냥 미끄럼 방지 손에 땀 차는 거 방지하고요. 그리고 가죽 부분에 센서 살아있고 디컷으로 되어 있고 진짜 카본입니다. 진짜 카본 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이 한 300만원 정도 해야 되는데 뭐 수요가 있겠어요? 네, 우리는 80만원 그죠? 옵션 금액이. 그 다음에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당연하고 새들 브라운 순정 컬러와 동일한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 하는 이유 빵빵한 쿠션 30mm 이상 그 다음에 이렇게 버킷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이 있고 목 쿠션이 있어서 동승석 승차자는 물론 운전석 승차자 장거리 갈 때 피로감을 훨씬 덜어나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 하나 또 냉온 커블더 아 이거 있어야 돼 이거. 그죠? 한번 누르면 냉 한번 누르면 온 한번 누르면 오프 아이스 커피 카라멜 몇 개도 딱 넣고 대전에서 서울 갈 때까지 안 녹습니다. 자 앞에 두 개 그리고 뒤쪽에도 두 개가 있죠. 그리고 바닥 쪽은 똑같네요. 앞좌우 이렇게 베이스로 헐팅 자수 그리고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1열 쪽 설명했고 중요한 것은 2열이죠. 2열 모든 리폼의 어떤 차이는 2열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을 오픈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우와 넓은 레그룸 그죠? 전동 시트가 보이나요?
아트원 전동시도 170도의 비밀이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제가 신발을 벗습니다. 콜롬비아 신발. 이거 천천해주면 안 되는데 사이즈가 밝고 요트바닥 다크 브라운 컬러. 그리고 와우 넓다. 넓어. 아 넓은 레그룸 딱 앉았습니다. 그리고 7인승 기아 순정 리무진하고 전혀 틀리다고 했죠. 모든 컨트롤 패널이 조절 패널이 이쪽에 있죠. 네. 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일단 커튼 하드 블랙 베이지. 그 다음에 창문 내리는 기능. 여기서 내리는 거 아니죠. 아 팔이 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창문 올리는 기능. 그 다음에 도어 딱 하차감 열리는 기능. 물론 다른 사람이 열어줘도 되지만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패널에 스위치만 손만 대면 딱 열리고 닫힙니다. 그리고 열선 통풍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언더소프트 쫙 7인승 순정 그 리무진 릴렉션 시트는 이쪽에 있죠. 버튼이 네, 어디 있지 막 찾다 보면은 짜증 나죠. 그거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왜? 돈이 비싸니까요. 그죠? 자 언더소프트가 딱 올라옵니다. 오 시트를 좀 앞쪽으로 당기고 싶다. 시트가 전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죠. 아트원 전동 시트는 팔걸이 이렇게 없습니다. 팔걸이 통째로 움직인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등판 뒤로 딱 넘기면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170도의 감동. 서울에서 대전까지 대전에서 서울까지 대리운전 딱 하고 가시죠 엄기사. 자 자고 일어났더니 아 전화가 또 오네요. 자고 일어났더니 바로 집 앞이다 라는 영상 한번 보내드렸는데 정말 이제 대한민국은 그게 큰 나라가 아니죠.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대전까지 뭐 대리운전 해도 그렇게 대리비 뭐 10만원 1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사분들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자 이 상태에서 사실은 운전시키고 자려면 미안은 한데 어쩝니까. 제가 돈 들여서 튜닝 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본 차량 전동 시트고요. 전동 침대 시트하고 전혀 틀리죠. 똑같은 전동이지만. 그리고 전화 도대체 또 오는 거야 오늘. 하투유 조금 이따 전화할게요. 미안 꼽아놓고. 자 어디까지 설명했어. 이렇게 해서 뭐 좀 편안하게 어디든지 다닐 수가 있고 또 이런 상태에서 여름에 진짜 오늘 덥네요 신피디님. 네. 여름에 더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에어컨이요. 에어컨 에어덕2 바로 내 머리 위에 있네요. 이렇게 머리 위에 있는데 다 틀은 거 아니야. 더 세게 틀 수도 있어요. 더 세게 틀면은 더 세지겠죠. 직풍이네요. 직풍 앞쪽에도 직풍이고 와 두 군데 떨어지니까 완전 온몸이 에어컨 바람으로 그냥 시인데 너무 추우면은 딱 닫고 확산용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본 펠리세이드 확산용이 안 돼. 아 됐다.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직풍이 싫으시면은 정말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가 이렇게 U자로 되어 있는데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골고루 빵빵하게 떨어지는 기술 결코 쉽지 않은 기술이라고 자주 설명드렸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는 전체 다 금형으로 되어 있죠. 7개의 금형으로 짝짝짝 되어 있어서 절대로 잡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센터 및 사이즈의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할 수가 있고 은은하기 때문에 야간 운전에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적인 디자인도 한번 비춰주시죠. 늘 설명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너무 다르다 자꾸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매번 똑같은 설명일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드시는 분들 혹은 우리 글로벤을 사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아마 제 얼굴 보지 마시고요. 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해. 유튜브 할만 나는데. 자 그리고 이렇게 등판을 조금 세우고 설명 하나 또 해야죠. 햇빛 너무 강하다. 창문도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커튼 치고 그 다음에 언더소프트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자 본 버튼만 이쪽 붙여요 신피디님. 네.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 시동 꺼볼까요 한번. 자 시동을 꺼도 본 버튼만 누르면은 당연히 모니터가 들어와 있죠. 네. 시동 끌래요? 아니요 그냥... 더워요. 아 진짜 맞아 낙마였어. 절대 끄지 마. 시동 끄면 나 유튜브 못해. 더워서 지금 오늘 날씨 보니까 앞쪽에 보니까 32도까지 올라갔어요. 32도까지 올라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펠리세이드 에어컨 에어덕트 송풍구 아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름에 에어컨 바람 제대로 차실에 돌지 않으면은 아마 후속에서 짜증 날 겁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은 얘기를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바로 에어덕트 잘 되는 차량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앞쪽에도 시원한 거 있죠. 이렇게 냉온 커블도 후속 쪽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밑에 수납공간 있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라나 이거는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기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 와 마룻바닥 같은
뭐 아마 신발 벗고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신PD님? 네. 예, 그리고 가운데 센터 쪽에 커블도가 있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트원 전동 시트의 특징입니다. 독립적으로 각각. 물론 둘이 뒤에 앉으면 다 친하는 거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하고 안 친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팔걸이도 따로따로 쓰는 게 좋죠. 끈적끈적하게 붙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아트원 전동 시트는 나름 오랫동안, 그리고 교통안전공단 시트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는 인승으로 전동 시트를 포함해서 구조 변경이 가능해요. 오케이. 자, 1열, 2열 쪽 살펴봤습니다. 후속 쪽은 사실은 제가 안 비치겠습니다. 왜냐? 후속 쪽은 그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싱킹 시트 7인승으로 어쩌다 7인승이죠. 쉽게는 평소에 4명이 타고 뒤에는 넓은 수납 공간 사용할 수가 있고 1열, 2열에 너무너무 편안하게 승차를 할 수가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7인승 탈 수 있습니다. 7명 타고 싶은 싱킹 시트 싹 꺼내면 넓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대의 차량 출고 영상 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주제처럼 똑같은 카니발, 똑같은 글로벤 하이리무진. 자, 위에 상부쪽은 동일하죠. 하지만 아래쪽은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너무너무 다르죠. 본 차량은 어쩌다 7인승, 4인승 의전용 전동 시트가 탑재된 차량이고요. 또 본 차량은 전혀 다른 이렇게 사이드 어닝 피암마 F45S260 모델이죠. 자, 이렇게 사이드 어닝이 포함된 전동 침대 시트가 들어간 6인승 황제 차박 모드입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요즘에 계약도 많고 생산도 많이 빨라졌죠, 심피디님? 네. 신입 직원도 왔죠, 우리 두 명. 열심히 해줄 거라 믿고요. 그리고 현재 많은 분들 계약 주셨고, 현재 차량이 출고된 차량도 신동에 많이 있습니다. 자,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원하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튜닝까지 모두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품에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정말 정말 덥네요.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주도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24 채널에서 전혀 다른 두 차량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